이제 허가 기준입니다. 자, 허가 기준은 1번 토지의 이용 목적에 실수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토지의 이용 목적이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합해야지 허가를 내주겠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자기의 거주용, 거주용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거주용에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할 때 허가 내주고요. 두 번째는 허가구역에,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에 줄겁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 설치에 이용하고자 한다. 자, 요것도 허가 내주고요. 3번에 보면 공치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허가 내주고요.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관계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모를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때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 이 자는 우리가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기득권 사업자 기득권 사업자가 그 사업에 필요할 때도 허가 내줘라 이런 얘기고요. 6번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들이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허가 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번에 보니까 1번에 2번 농업인 등으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도 허가를 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대토입니다. 대토 보니까 첫 번째 2번 취득 가능 기간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줄그시고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안에 80km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때, 자, 취득가액은, 자, 행정기관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대체 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겁니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은 종전 토지 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허가구역이 속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거면 허가 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자 두 번째 줄 농지 외의 토지 줄그시고 농지 외의 토지를 줄그입니다.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허가구역 안에서 밑줄자 허가구역 안에서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 취득 이것도 대토예요. 근데 농지 외의 토지를 대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역시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은 종전 토지 가액 이하여야 한다 알아두시고 2번 자 끝에 보니까 현상 보존의 목 됐죠? 네, 허가 내줍니다.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해서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한다. 임대사업용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렇죠? 네, 2번은 현상보존용 3번은 임대사업용 그러면 허가 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이용목적이 토지 이용 계획 등과 적합해야 합니다. 박스에 1번 또 갑니다.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 이용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해야지 허가를 내주고요.
자, 이러한 토지의 이용 목적은 환경을 파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지 허가내주고. 마지막, 자, 토지의 이용 목적과 취득하려는 면적 사이에는 적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뭐 해야지? 적합해야지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네요. 자, 허가 시 의제상 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투기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농취증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뭐다? 무효다. 오케이. 옆에. 자, 형사처벌도 있네. 질 밑에. 허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허가제를 위반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 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년에 30% 이렇게 외우세요. 자, 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에 30%. 좋아요. 이번에는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입니다. 국가 등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투기해요, 안 해요? 그래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은 공적 주체라면 투기 안 한다.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과 미리 뭐만 해라?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됐을 때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됐나요? 자, 이번에 3번 허가 절차가 적용 배제되는 경우 나오죠? 이건 여기서 배우면 되지. 자, 여기로 한번 가봐요. 허가제는 이럴 때 적용한다며. 그러면 기준면적 이하면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라면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아닌 권리라면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라면 적용된다 안 된다? 대표적인 무상 뭐가 있죠? 증여는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뭐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거예요.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는 적용되는데 법률 규정 있어요 없어요? 법률의 규정은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률행위의 반대의 개념, 상대적 개념이 뭐예요?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 규정에는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수용 맞죠? 공용징수, 상속 맞아요?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판결도 있죠? 판결 여기서의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뭐 이행 판결이 있어요. 화해조서, 조정인낙조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자, 이런 거는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럴 땐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만 알면 돼. 자, 법률 규정일 때는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밑에 쭉 나온 거니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247페이지 보면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나와요. 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첫 번째 농업용 몇 년이라고요? 우리 3년에 2번 나오나요? 3년에 2년 2번 나오죠? 축산업, 임업, 업 있죠? 요것도 2년이에요. 그냥 그거는 지워버리셔야 돼. 축산업, 임업, 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걸 싹 지워버리라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다 지워버려요. 자, 이제 1번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건 다 몇 년이라고? 2년. 농업, 임업, 축산업 다 몇 년이에요? 2년. 그 다음에 대토 기억나요? 대체되는 토지 취득하는 것도 몇 년? 2년. 자, 3년은 하나밖에 없네. 이제 자기의 무슨 용? 거주용. 거주용이면 몇 년? 3년. 4년은 사업용이에요. 사업용. 4년은 무슨 용이라고요? 사업용. 복지시설, 편익시설, 수용하기 위한 공익사업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지역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사업, 뭐 기득권 사업, 무슨 사업이 있죠? 사업용은 다 몇 년? 4년. 5년은 기타예요. 이거 뺀 나머지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상보존용, 임대사업용 이런 거는 다 몇 년이다? 5년. 자, 토지 이용 의무의 면제입니다. 6번에 보면 병역법에 의해서 입영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군대 간다 이거죠? 누가요? 누가 군대 간다는 거예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군대 간다는 얘기면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이는 많다 적다? 적다. 한참 젊은 애네. 그렇죠? 네. 그런 애가 허가구역 안에 토지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얘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 엄청 부자지. 여기 젊은 애들 있잖아. 이런 애를 꼬셔. 이런 애를. 군대 갈 때 이런 애를 꼬시라고. 얘네들 부자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라 지키려고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애가 군대 가는 거예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런 애들 이런 경우는 토지의 이용 의무를 적용한다 안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친구 여기 젊은 친구 이런 친구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찾아봐. 그리고 이런 친구 사귀면 공부 안 해도 돼. 예, 걔한테 빌붙어서 살면 되니까. 예,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갑니다. 어느 거 가냐면 9번 다음에 건축물을 취득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에 즐거보세요. 일부를 뭐한대요? 임대.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 이용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역리은 디귿 리을이요.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어느 거요?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일부를 임대주는 건 이용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그렇게 아르시라고. 이해하셨어? 그래요. 자, 이번에는 옆에 이행강제금 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해요 안 해요? 안 해.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자 먼저 몇 개월 안에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뭐 할 수 있다고요? 명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용 의무 기간인데 그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 의무를 이행하라고 이행명령 내립니다. 근데 그자가 요 기간 안에도 3개월 안에서 정한 기간 안에도 이행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싸가지죠. 그러면 이행을 뭐 하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뭐 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거예요. 자, 토지 취득가에게 몇 프로 범위 안에서?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번 방치. 방치죠? 방치 몇 프로? 10%. 두 번째가 임대.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당초의 이용 목적을 변경. 변경 5%. 이거 왜? 그쵸? 그래서 외웠네. 외워요. 자, 방치, 임대, 프로는 빼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 프로만 크게 얘기하고 나머지 조그맣게 얘기해. 방치, 프로. 자, 임대, 프로. 막 이래요. 막 깜짝 놀랐어, 나. 그래서 프로는 빼. 자, 방치, 임대, 변경,
왜? 7. 방치? 7. 임대? 7. 변경? 5. 왜? 7. 왜? 7. 임대?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 잠깐. 왜 이런 미니? 잠깐. 잠깐만. 자, 기계처럼 대답하지 말고 잘 듣고 맞게 대답하세요. 어? 자, 갑니다. 임대. 7. 왜? 7. 변경. 5. 방치. 7. 방치. 7. 임대. 7. 왜? 7. 변경. 5. 변경. 5. 임대. 방치, 7. 방치, 7. 방치, 7. 임대, 7. 왜, 7. 임대, 7. 왜, 7. 왜, 7. 임대, 7. 왜, 7. 왜, 7. 임대, 7. 변경, 5. 변경, 5. 이 정도면 외웠겠다. 그래도 아직 못 외우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죠. 방치, 7. 방치, 7. 방치, 7. 방치, 7. 임대, 왜? 7. 임대? 7. 왜? 7. 임대? 7. 왜? 7. 변경? 5. 변경? 5. 변경? 5. 변경? 5. 임대? 7. 변경? 5. 임대? 7. 변경? 5. 임대? 7. 방치? 7. 뭘 하유해요?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이거. 지난달에도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예, 아유, 갑니다. 2번. 방치, 7. 임대, 7. 왜, 7. 변경, 5. 방치, 7. 방치, 7. 임대, 7. 왜, 7. 임대, 7. 왜, 7. 왜, 7. 왜, 7. 임대, 7. 변경, 5. 아유, 잘 외웠네. 아유, 머리 아파. 아유, 머리 아파. 이거 얘기해주는 것도 머리가 아프네. 머리. 외우는 것보다 더 머리 아파, 이거 물어보는 게. 자, 됐어요? 네. 부가회수 갑니다. 토지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토지는 1년에 한 번씩. 금액은 토지 가액을 중심으로. 맞아요? 토지가액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 맞아요? 네. 방치, 7. 임대, 7. 왜, 7. 변경, 5. 방치, 7. 왜, 7. 변경, 5. 임대, 7. 됐어요. 잘했네요. 이거를 1년에 한 번. 좋아요. 네. 이용의무 기간이 지난 경우, 이용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넘기세요. 이행명령을 이행했네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했다면, 이행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악착같이 징수해야 합니다. 됐나요? 그거 알면 되고요. 안 내네요. 안 내면 뭐 한다고요? 4번. 강제 징수한다. 이해하셨어? 그래요. 이의신청 갑니다. 이번에는 처분, 동그라미.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제목부터가 중요하네요.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에 대한 뭐라고요? 매수청. 그러니까 매수청구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매수청구. 그러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맞죠?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이겠죠? 예, 그래요. 매수자 지정갑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은 공적기관에게, 맞아요? 이자들 중에서 매수자를 뭐한다고요? 지정하고요. 자, 매수할 자로 하여금 뭐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맞아요? 예. 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값 주고 헐값에, 헐값에 매수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얘는 청구권에 불과하다. 됐어요?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이번에는 선매제도 나오나요? 예,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기간 안에? 처리 기간 안에. 이 기간 안에, 자, 원칙은 갑을의 거래. 갑이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러한 토지를 팔겠다고 됐어요? 하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갑을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갑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한 것이 맞아요? 투기 염려가, 투기가 아니라면 허가, 투기의 의심이 생기면 불허가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투기가 아니려면 토지의 이용 목적이, 토지의 무슨 목적이요? 이거지. 을이 이 토지를 취득해서 을이 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값 해야지. 실수요성이 있어야지 투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드릴게. 쉬운 거부터. 자, 여기 봐. 농업용 무슨 용이요? 농업용. 뭐 여기에는 축산업, 임업, 어업용 다 들어갑니다. 예, 이런 용으로 취득해요. 그 다음에 대토가 대체되는 토지 취득한 거죠. 모당한 토지에 대해서 수용당한 토지에 대해서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할 때도, 자, 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인정해서 뭐 내준하고? 허가. 그쵸? 농지도 두 글자, 대토도 두 글자. 몇 년?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동안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대토 설명해 줘. 대토. 자, 농지야. 농지예요. 그 다음에 농지가 아닌 토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쨌든 농지든 농지가 아닌 토지든 얘는 뭐 당했다는 거예요? 수용당했어. 그럼 똑같은 건 수용당한 날 있어요? 없어요? 수용당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3년 안에. 수용당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대체 토지 취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토가 된다고. 농지든 농지가 아닌 토지든 수용당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대체 토지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냐고. 근데 농지라면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에 있는 걸 취득해도 대토가 되고, 맞아요? 농지가 아닌 토지를 대토할 때는 꼭 어디 안에? 허가 구역 안에 있는 것만 취득해야지 대토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러한 토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대토하는 토지 가액 있죠? 그럼 여기 수용당한 토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대체되는 토지의 가액은 수용당한 토지 가액 이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요게 뭐라고요? 대토. 정리해드린 거 한꺼번에. 자, 어쨌든 농업 대토는 몇 년간 이용해야 된다고? 몇 년간? 두 글자니까 2년간. 됐어요? 자, 이번에는 자기의 거주용. 거주용 몇 년? 몇 글자니까? 그러니까 몇 년? 거주용 몇 년? 몇 글자니까? 그래요. 거주용 몇 년? 그 다음에 사업용 무슨 용? 무슨 용? 무슨 용? 몇 년?
그래. 이게 공익사업용, 기득권 사업용, 맞아요? 네. 법에 맞는 사업용, 안 따져. 됐어요? 네. 편의시설, 복지시설 사업용, 이거 다 몇 년? 4년. 이거 뺀 나머지가 뭐예요? 기타. 기타는 몇 줄? 5줄. 몇 년? 5년. 기타 이렇게 외우기 싫으면 현상보존용, 맞아요? 네. 임대, 사업용, 다 몇 글자? 5년. 몇 년? 5년. 그러면 이거 이용 목적 다 공부한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 네. 이게 간단하잖아, 이렇게 공부하면. 농업, 대토, 5년. 거주용, 5년. 사업용, 4년. 기타, 5년. 그래요. 잘했어요. 그럼 이러한 사인의 토지의 이용 목적은 줄줄이라고 그랬어. 토지 이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과 같은 토지 이용 계획에 뭐 해야 되고 적합해야 되고 환경에 파괴하면 된다 안 된다? 환경에도 적합해야죠. 그 다음에 이러한 면적하고 자 이러한 이용 목적하고 취득하려는 면적 사이에는 적정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래야지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예쁘면 허가, 안 예쁘면 불허가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아, 절대 안 돼. 공법은 그러면 안 돼.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받았어? 허가 받았어. 뭐 받았다고요? 허가 받으면 그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몇 년 범위 안에서? 5년. 아까 배웠지? 농업 대토는? 농업 대토, 2년. 거주용, 3년. 사업용, 4년. 기타, 5년. 그래요. 농업 대토, 2년. 그쵸? 2년 하면서 나를 이렇게 똑바로 봐. 내가 여자였으면 머리끄댕이 자꾸 싸웠어, 너. 깜짝 놀랐네? 2년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농업 대토 그랬더니 2년. 이래,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봐, 얘가. 얘 웃겨 죽겠네, 앞에 앉아갖고. 얘가 아주 독특하네, 얘. 아주 독특하네, 얘. 깜짝 놀랐네. 아이고, 그냥. 내 인연! 막 이러면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주. 사극 찍는 줄 알았어. 자, 보세요. 자, 됐죠? 근데 이자가 이용 의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더라, 이용하지 않더라? 이용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행 명령을 내려라. 뭐를 내리라고요? 몇 월 이내에서 3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시지 이렇게 이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자가 요 3월 안에도 이행하더라 안 하더라 싸가지 됐어요? 싸가지 시장군수구 청장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토지죠? 토지니까 1년에 1회 맞아요? 토지니까 항상 토지 가액이죠. 얘는 토지 취득 가액. 취득 가액의 몇 프로? 10%. 방치? 방치? 10. 프로는 빼세요. 방치? 10. 임대? 10. 외? 10. 변경? 5. 변경? 5. 임대? 10. 방치? 10. 방치? 10. 임대? 10. 외? 10. 변경? 5. 그래요. 잘 외웠네 아주. 끝내주네 아주. 외우는 거는 하여튼 타고났어.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부과를 했는데 자 부과된 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행을 했어요. 이행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건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새로운 건 부과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미 부과한 건 악착같이 뭐 하라고요? 징수해라.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보세요. 허가냐, 불허가냐의 처분에 대해서, 자, 요게 처분, 그러면 허가 처분도 되고, 불허가 처분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처분을 한 누구에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처분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한다,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의를 신청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뭘 받았어? 불허가. 불허가를 받았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체결해봤자 뭐니까? 무효니까. 그 얘기는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 돈 필요하니까 내 토지 좀 사주세요. 맞아요? 뭐 청구할 수 있다고? 매수 청구. 꼭 누구한테만?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허가 받았으면 계약 체결해서 그 사람한테 팔면 되잖아. 근데 허가 받은 자가 그 사람한테 안 팔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억울합니다, 내 토지 사주세요, 또라이지 그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걸 틀린다? 나중에 봐. 이거 매수 청구 누구한테만 인정하는 거라고. 근데 이걸 틀린다고. 당연하잖아. 그쵸? 불허가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군수 구청장 돈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적 주체 있죠? 공적 주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뭐 해줘? 지정해주면 이자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값 주고 헐값에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갑의 토지를 사줄 수 있다. 맞아요? 예. 더 이상은 설명 안 할게요, 이거. 예전에는 어떻게 설명했었는데 기억도 못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자, 요 기간 안에 허가냐 불허가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선매예요. 선매. 251페이지. 무슨 제도요? 선매 제도. 자, 의의 한번 가볼까요?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꼭 어디에서요? 허가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선매 제도는 다른 데서 인정하는 게 아니다. 꼭 어디에서만 운영이 된다? 허가구역 안에서만 운영된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거기다 줄그셔야 돼.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거기다도 줄그시면 되고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자, 이걸 위해서 4인 간의 거래에 우선해서 줄급니다. 공적 주체에게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제도. 이게 무슨 제도라고요? 선매 제도. 됐어요? 즉 선매는 공익사업용 토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적 주체에게 우선 부여한 것이지. 됐나요? 강제 선매권 자체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면 되죠. 그럼 끝이지 이제. 자, 선매 요건 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뭐가 있었어요? 허가 신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박스 갑니다. 그 토지가 1번 무슨 토지라면?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면. 2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었다면. 맞아요? 좋아요. 위로 올라갑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뭐하면? 원하면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해라. 선매자를 지정해서 선매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뭐하게 할 수 있는 거? 협의 매수. 무슨 매수? 협의 매수 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이게 무슨 제도라고요? 선매 제도. 넘기세요. 선매 대상 권리는 뭐에 한한다? 소유권.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지상권은 선매 대상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선매 절차 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줄급니다.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라.
거기다 줄 쫙 그어놓으시면 돼요. 자, 선매협의 시작입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줄 겁니다. 지정일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선매협의 해라 이런 얘기죠. 자, 선매협의 시작하라는 얘기고요. 완료. 선매자는 지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거기다 죽으시면 돼. 지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를 뭐하라고요? 끝내라. 자, 선매가격은 감정평가한 뭘 기준으로 한다고? 감정가격 기준 딱 줄거놓고 알면 되고요. 선매협의가 불성립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러면 시장군수구 정장은 줄겁니다.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없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세요.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답이 없네 이제. 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하는 사람에게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팔아먹으려고 허가를 신청했어요. 맞아요?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요 처리기간 안에 갑을의 거래가 허가냐 불허가냐 요 기준 돼서 내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허가 신청이 딱 있었는데 그 토지를 을이 취득하려는 토지 있지. 갑이 팔려고 하는 토지 을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그게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하면 무슨 용으로 활용하면요?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얘는 공익사업용으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인인 을이 가져가는 게 아까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판단해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딱 보니까 이거 공익사업용으로 쓰면 너무 좋을 토지인데 이걸 왜 을이 가져가지? 안 되겠다. 그러면 요 처리기간 안에 갑, 을의 거래에 대해서 허가냐 불허가냐 처분을 내는 게 아니라 요 처리기간 안에 여기다 써줄게요. 요 처리기간 안에 뭐 해준다고?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됐어요? 누구에게? 갑, 을에게 뭐 해준다고?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 그러면 선매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내 토지 선매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 아니야? 그 자들은 뭐만 신청해? 허가를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딱 봤더니 그게 무슨 용 토지면? 공익사업용 토지면 그냥 시장군수구청장이 알아서 선매업이 진행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뭐 하려고?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허가 신청 받았어요? 그러면 처리기간 안에 선매협의 사실 알려줬죠? 그러면 요거를 품고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맞아요? 자, 선매자를 지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누구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선매자 지정하라고요. 누구 중에서? 저분은 왜 갑자기 갑을 하면서 갑을 외웠어? 그걸 왜 갑자기 눈을 감고 그래? 누구 중에서? 공적 주체 중에서. 누구 중에서? 이거 공공용지 확보해야 되니까 을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선매자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공부지로 쓸 공적 주체여야 된다고? 누구 중에서? 공적 주체 중에서 누구를 지정해 주라고? 선매자를 지정.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공적 단체 이런 자들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 주라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국가가 지정됐는지 지자체가 됐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는지 누가 됐는지 토지 소유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그 자들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하고 누구를 선매자로 지정했는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라고. 허가 신청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그럼 여기서는 선매자 지정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이 토지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돼. 끝내야 돼.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선매협의를 끝내야 돼요. 그러면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빨리 선매협의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아, 1개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지정일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됐어요? 선매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 절차는 어떻게 할 건지를 서면으로 적어서 토지소유자에게 보내주고 토지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뭐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 그러면 이때 선매 가격 있어요 없어요?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무조건 되고 불성립이야. 그렇죠? 최소한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가격 이상은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선매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 이해하셨어? 선매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감정 가격. 근데 토지 소유자가 이 감정 가격으로 제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을한테 팔려는 가격보다 이 감정 가격이 싸. 그러면 이제 선매자한테 팔려고 할까? 을에게 팔려고 할까? 그럼 을에게 팔 수도 있다 없다. 그러면 선매협의가 성립되는 거야 불성립되는 거야? 불성립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근데 내가 을한테 팔려는 것보다 약간 높아. 됐어요? 그러면 을한테 팔겠어요? 선매자한테 팔겠어요? 그러면 선매협의가 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매협의는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가격이 맞으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맞으면 불성립될 수도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 성립이 됐다면 그거대로 가격 선매자하고 계약 맺어서 팔면 되는 거고 맞아요? 선매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불성립 됐죠? 그러면 이제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금 이렇게 옴에 따라 가물의 거래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가 늦춰졌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되도록이면 빨리 뭐 없이? 지체 없이 갑과 을의 거래가 허가인지 또는 불허가인지를 결정해서 갑을에게 뭐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네. 즉 선매협의는 무슨 협의는요? 선매협의는 어디 안에서 운영된다? 허가 구역 안에서. 맞아요?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됐어요? 공적 주체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협의권을 부여한 제도. 이게 무슨 제도라고? 선매 제도다. 토지 소유자는 선매 협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강제 선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성립되지 않았다면 선매자는 짜증난다. 수용해버린다. 된다 안 된다? 절대 될 수가 없지. 그럼 강제 선매지 그게.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성립되지 않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싸가지 불허가 처분을 내려버린다. 오해의 X예요. 그러면 안 되지. 에? 만약에 선매협의가 불성립됐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안하니까 허가 내준다. 오라고 X라고. X. 그것도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불성립이 되면 지체 없이 대신 늦춰졌으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뭐 없이? 지체 없이 가불의 거래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냐고? 몰랐던 것 같네 좀 전에 뭐 보니까. 이해하셨어? 됐냐고요? 이해하셨어? 이게 무슨 제도라고? 그러니까 선매제도는 이렇게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지상권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소유권 이어야지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원래는 이렇게 선매 제도인데 내가 허가 받았었어 아까. 아까 허가 받았는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뭐 맡고 있었어? 이행 강제금 방치 임대 왜
변경? 그렇게 이행관계를 막고 있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가액이 5억이야 근데 내가 방치를 했어. 그러면은 얼마를 한 방에 5천만 원씩 내야 되는 거야. 장난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할 때까지? 이행? 할 때까지. 내가 이용할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차라리 이렇게 계속 내가 이행강제금을 맞느니 내다 팔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거를 을에게 팔려고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가 아니더라도, 그 토지는 무슨 토지가 아니더라도, 공익사업용 토지가 아니더라도 선매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그래, 잘했어. 이게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는데 너무 쉬워. 여기 토지 투기와 관련된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뭐 공부한 거예요? 국계법 공부한 거잖아요. 그쵸? 예. 여기까지가 국계법인데 뒤에 보니까 또 보칙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보칙이라는 거 있잖아. 262페이지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다 할 수는 없고 다 했네. 뒤에 있는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뒤에 있는 거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려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공부하자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공법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국계법을 공부한 거예요. 무슨 법이요? 무슨 법?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해. 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여기 봐. 국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모아하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모아하겠다.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토를 효율적으로 모아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자 도시군마다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해서 맞아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변경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시군 계획사업 기억나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관련된 공익사업에 관련된 거 정해줘서 공익사업 해나가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일부 토지를 특수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 결정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요 용도구역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새로 생긴 거 아셔야 돼? 됐어요? 어쨌든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개발이 되면 국토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 잘 수립하려고 지침 정해주는 지역계획 뭐라고? 도시군 기본계획 특수계획 광역 도시계획에 지침 받아서 얘 입안해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 이용해라.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데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맞아요? 사인이 토지를 뭐 하려면 개발하는 행위를 하려면 그냥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받아서야 라고?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이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난개발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지. 난개발이 안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지? 개발규모 기반시설 절대 까먹지 마. 예. 얘네들은 계획 안에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토지 이용해라. 근데 이번에는 토지의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게 뭐라고? 허가 구역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 맞아요?
근데 이런 거래 규제를 위한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제뿐만이 아니라 자 무슨 제도도 운영한다? 선매제도도 운영을 해서 공공용지 확보수단으로 인정이 되더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거야? 진짜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회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야 돼요. 양이 많은 것 같아. 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법의 기본적인 구조를 모르잖아. 그럼 그거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양이 많은 것 같은 거야. 근데 막상 기본적인 논리를 알고 딱 정리를 하면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뭐 도시군 관리계획 알았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알고 도시군 계획사업 알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알았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국회법 정리하면 이거밖에 안 돼. 이거에 따른 개발행위와 아까 배운 거 그거 정리한 거 있죠? 그거 알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제 알면 돼. 선매제도하고.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잖아요. 다시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 구도 잡아놓고 한번 쫙쫙쫙 책을 한번 읽어가 보세요. 부담감 갖지 말고.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정리하고 뒤에 있는 문제 반드시 풀어보고. 이제 문제 풀어봐야 돼. 그러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